개고, 개는 조심하고 두려워한다. 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본심이 있고 이제 욕심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 사람이 똑같지가 않고 욕심도 늘 바뀝니다. 좀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그래서 저 사람은 욕심이 늘 똑같다 이게 아니고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언제 제일 적어지느냐? 그 혼자 있을 때. 제 언제 제일 많아지느냐? 남하고 싸울 때. 예. 남하고 싸울 때 보면 뭐 거의 얼굴이 악마 같아지지 않습니까? 막 여자분들 싸울 때 보면 머리를 막 떠고 이럴 때 얼굴을 가만히 보면 이 얼굴이 좀 그렇죠. 근데 그 뭐 흥정하고 이럴 때 욕심이 꽉 많아지고요. 그 혼자 있을 때가 욕심이 제일 적어집니다. 특히 잠자기 직전에 잘 때가 제일 적지만 잘 때는 뭐 모르니까 그렇고요. 또 잠 깬 그 순간에 이럴 때가 욕심이 제일 적습니다. 욕심이 적을 때에 하늘 마음이 왕성해지니까 하늘 마음에서는요 창의력이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요새는 멍 때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요. 그때 욕심이 작동 안 하기 때문이죠. 화장실에 멍 앉아 있었거나 목욕탕에 그 미지근한데 이렇게 있거나 뭐 버스를 타고 계속 이렇게 멍하니 가거나 이럴 때요. 그럴 때가 이제 창의력이 왕성하게 작동을 합니다.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잠들기 직전인데요. 잠이라는 것은 욕심이 작동하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이라는 것은요. 욕심은 채워야 되니까 마음 편하게 잠이 안 오죠. 욕심 채워야 된다가 자꾸 흥분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뇌파를 이렇게 측정을 하면 1초에 뇌파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많이 움직일 때가 한 30사이클 정도 된대요. 그러면 흥분 상태입니다. 그럼 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 잠은 언제 오느냐? 1초에 한 20사이클 정도 될 때 이제 잠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는 욕심이 가라앉은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창의력도 그때 잘 떠오르지만 욕심을 채우려고 했을 때 일들이 떠오른다고요. 그래서 낮에 그 어떤 할머니가 나물을 파는데 나물을 자기가 뜯어와 가지고 계산도 잘 안 되는 할머니라서 이 뭐 요 한 봉다이 70 한 봉지에 뭐 7,000원이다 그러면 다섯 봉지 뭐 35,000원 그런데 계산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뭐 7,000원인데 다섯 봉지에서 뭐 한 25,000원이면 되겠네 이러면 얼들들 하잖아요. 사오는 거지. 그러면 만 원이나 벌었잖아요. 아, 돈 벌었다고 의기양양하게 오는데 보면 할머니 얼굴이 왠지 좀 슬픈 얼굴이 돼 있다고요. 뭐 손해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잠이 싹 들 때 할머니 얼굴이 떠오르죠. 와, 그건 내가 미안한 일을 했구나. 괜히 그랬다.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그 순간이 욕심이 없어진 대신에 하늘 마음이 나온 거라고요. 그 순간을 늘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뭘 두려워하느냐. 그거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럴 때 떠오르는 그런 미안한 마음들 그걸 붙들고 잊지 말고 그 다음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그 행동이 쭉 이어지면 욕심이 차츰차츰 줄어듭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 마음이 뭔지 알아야 그걸 지킨다고요. 그래서 하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알까? 그게 이제 경물치지이기도 하고 또 경전을 읽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경전은 성인들이 그 성인들의 말과 행적을 쭉 적었는데 그 말과 행적은 하늘 마음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 말과 행적을 통해서 하늘 마음을 알고 나도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자. 이런 것이 공부가 되죠. 그리고 동물들,
식물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기본적으로는 하늘 마음에 따라서 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공통적인 걸 찾아내면 그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욕심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틀 막아야 되는데요. 욕심을 막는 방법이 예를 지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이제 율법이라고 하고요. 불교에서는 계율이라고 하고 그런 걸 지키는 것이 그 욕심을 틀어막는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욕심이 왜 생겼느냐. 그 원인을 또 찾아가지고요.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죠. 욕심이 왜 생겼느냐 하면 그 이 머리를 굴려서 그렇습니다. 아, 요 이 잉어를 딱 보는 순간 야 저거 잡아가면 한 그릇 잘 먹겠다 요런 생각하는 순간 잡고 싶어지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보고 듣고 이런 감각을 했을 때 생각을 안 넣는 겁니다. 생각을 안고 그냥 느낌만 붙잡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것을 태계생은 경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말로는 명상입니다. 명상. 명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딱 다 잡아가지고 앉아서요. 그 마음을 마음에서 이제 잡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요한 마음을 붙잡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잡념이 안 일어나고 잡념이 안 일어나면 욕심이 없어집니다. 여러 가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명상이 들어가는데요. 오늘날 학자들은 이런 수양이 없는 학문을 합니다. 뭐 불교에서 불교학 박사를 받은 사람, 유학과에 가서 뭐 유교 공자 인사상에 박사 받은 사람 이런 사람도요. 수양은 안 하는데 왜 안 하느냐? 서양식 방법으로 학문을 해서 그렇습니다. 서양식 학문이라는 것은 논문을 쓰는 거라고요. 그 논문을 써서 논문 잘 썼다. 그러면 통과가 되면 이제 학자가 되는 건데요. 그게 수양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저 사람은 대학에서 교수까지 했다. 완전히 수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학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들 같은 사람이 가장 이런 그 결점이 뭐냐면 정통적 방법의 수양의 시간이 부족한 거죠. 이제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다시 노후에라도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에 했던 뭐 고전 읽기 이런 건 도움이 되지만 명상 시간은 뭐 굉장히 부족했으니까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상을 이제 나이 들어서 해보니까 그 허리도 아프고요. 그거. 그런 게 좀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사람, 마리시 같은 사람은 이렇게 지하방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몇 날 며칠 그러고 있었대요. 뭐 배도 안 고픈지.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돌도 던지고 이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뭐 여기 뭐 모기가 물어가지고 피가 나고 이래도 그냥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흔들어도 꼼짝 안 하니까 이제 들고 이제 안전한 데로 옮겨놨대.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이틀 있다가 깼대요. 깨놨대. 그만큼 깊이 명상을 해버린 거죠. 그러고는 바로 득도 상태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득도가 되니까 뭘 깨닫느냐 하면 너와 나는 하나다. 남이 아니다. 이걸 몸으로 체득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오면 그 남이 온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남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접근을 하면 영향을 못 받는데 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옆에 가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 행복해지잖아요. 그거는 부모가 나를 남으로 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득도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가만히 있어도 기분이 좋은 거죠. 부모 만나는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을 안 한대요. 그 침묵에 이제 성자라고 소문이 났는데요. 1800년대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가고 이랬대요. 근데 그 이 기본적으로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대. 이렇게. 그러면 한참 있다가요. 마음이 행복해져서 간대. 고맙다고 절하고. 근데 도저히 안만 있어도 이게 느낌이 안 오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한테 말을 해준답니다. 말을. 그래서 그 말한 내용이 쭉 이제 책으로 나와 있고 이런데요. 그래서 굉장히 그 명상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노후에는 확실히 힘들긴 합니다. 뭐, 결과 보자. 이건 도저히 못하고. 다리 아파가지고 한 시간 해보니까 다리가 부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반가부자도 힘들고요. 그래도 반가부자는 꾸준히 할 수 있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또 뒤를 뭘 받치기도 하고, 의자에 하기도 하고요. 의자에서. 근데 제일 대중성이 있는 거는 의자인데, 좀 집중은 덜 되는 것 같아도, 그런 걸 해야, 해서 터득을 해야 대중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한테 가부자 하냐 그러면 그건 뭐 도무지 안 되는 거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요가라고 하는 것도요. 그 수련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수련하면 이 몸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몸 푸는 게 요가였다고 출발이 그랬대요. 그런 공부를 실제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도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이건 아니니까요. 이런 거를 이제 집에 가셔서라도 한번 해봄직합니다. 근데 그 전통적으로 불교에서는 그 화두라는 걸 이렇게 주는데요. 화두는 뭔 소린지 모르는 그런 말인데 이게 뭘까?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잡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도 그 화두처럼 어느 하나만 골똘히 생각하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만. 그럼 오늘 뭐 이 목원 중에 뭐 혼연이면 혼연, 하늘이 왜 혼연한가? 왜 이런 그 혼돈이 아니고 일체 분별이 없다고 했는가? 그것만 생각해 봐도 그 잡념이 없어지죠. 그리고 뭐 스님들이 불화만 그리는 사람도 있고요. 뭐 목불을 다듬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만 평생 다듬고 득도한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듬을 때는 잡념이 없어지죠. 잡념이 없어지면 욕심이 없어집니다. 욕심이 없어지면 그건 득도니까. 그래서 이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자기 마음이 어떤지, 욕심이 어떤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수양을 계속 하다 보면 그 가짜 가아 가짜의 나 뭐 헌나죠. 헌나. 헌나는 두 가지로 몸나 재나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지나 진짜 나 참나. 이 참나는 또 두 가지로 분류하면요. 을나 겁나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몸나는 몸에 갇혀 있는 사람, 몸에 끌려다니는 사람. 중독자들이 다 몸의 욕구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담배 못 끊어서 쩔쩔 매는 사람은요. 가둬놓고 담배만 딱 들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말 안 들으면 담배 안 주면 꼼짝 못 하죠. 술 중독된 사람은 술만 쥐고 있으면. 그래서 그 이 몸에 몸나라는 건 몸의 그 욕구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죠. 재나라는 건 자기 것 챙기는 것에 몰두하는 사람. 자기 재산, 명예, 권력 요것만 치열하게 그 찾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재난데 둘 다 가짜입니다.
그럼 참나는 뭐냐? 을라라고 하는 것은 을, 어린애 같이요. 그 을라라는 게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어린이 같이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뜻으로 사는, 주로 어린애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애는 하늘이 밥 먹으라 그러면 이제 젖안 주면 애 울고 젖 주면 또 웃고 그 다음에 젖 먹으면 방방긋 웃다가 또 자고 또 일어나서 이렇게 그건 하늘이 시킨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그 어린애는 하늘이 시킨 대로 살다가 보니까 뭘 못하느냐 하면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만 먹습니다. 엄마가 밥을 굶어도요 젖을 빱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지밖에 모르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밖에 모르는 게 아니고 하늘의 뜻대로만 움직인다고요. 그걸 착각을 하면 하늘을 이해를 못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은 그런 어린아이를 아귀라고 합니다. 아귀, 굶주린 귀신이라고요. 아귀, 그래서 욕, 일본말은 깎인데, 깎기, 이놈은 깎기, 이런다고요. 아귀, 어린애를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거는 하늘의 뜻대로 사는 거지, 지그백기 모르는 게 아니죠. 지그백기 모르는 사람은 남의 거 빼앗죠. 근데 빼앗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의 태양을, 빛을 받아서 그 발광, 빛을 발하는, 반사하는 행성 같은 거라고. 행성에서도 빛이 나오죠. 별들이. 근데 그건 하늘에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겁니다. 그대로. 근데 이제 금나라는 거 하는 것은 그 이 완전히 그 욕심이 완전히 제로가 되면요. 그럼 애들은 욕심이 제로 아니냐. 애들도 욕심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애들. 그 왜 욕심이 있느냐 하면 부모의 욕심을 유전받습니다. 부모의 욕심은 또 할아버지 욕심을 유전받습니다.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하죠. 원죄. 그리고 애들한테도 욕심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 하늘 마음이 몸속에 들어와 있어도 이것이 그 욕심이 틀어막아서 100% 발휘를 못합니다. 100%. 그러니까 대개 을라라고 하는 건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대개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요. 욕심이 본심하고 이렇게 평평하게 있는데요. 욕심이 본심보다가 반 이하로 줄어들 때, 욕심이 49%, 본심이 51%, 이렇게 되면 주인이 본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인데, 이 마음이, 내 몸을 움직이는 마음이 어느 마음이냐? 욕심이 내 몸을 움직인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 헛나가 돼버리고요. 본심이 움직인다 그러면 을라로 이제 진짜 나가 되는데, 본심이 움직이게 될 때는 이 내 몸을 움직이는 주인은 본심이죠. 하늘 마음이죠. 그러면 100% 하늘 마음이냐? 아니죠. 51%니까 어떤 때는 본심대로 움직이는 게 많다가 또 욕심대로 또 움직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린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이제 열심히 인간이 노력을 해가지고 욕심이 제로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내 마음에, 내 몸에 들어와 있는 이 마음은 100% 하늘 마음이죠. 그러면 내 몸에서 하느님의 마음이 발산을 합니다. 자체 발광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요거는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금나, 거룩한 나라고 해가지고요. 요거는 저, 그, 다스승한테 다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이거는 이제,
수분각 이렇게 수분각 깨달음은 깨달음인데 자기 분수를 분수에 따르는 만큼 따르게 살 수 있는 정도의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린애 같이 그 하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상태 이런 겁니다. 이걸 공자가 지천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명을 알았다라는 것은 천명대로 내가 살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그러면 욕심이 그때 없어졌느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해서 욕심이 제로가 됐다. 그러면 천명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천명을 따른다는 것은 천명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따르는 건데 욕심이 제로가 되면 천명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천명이고 내 마음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내가 하늘이니까요. 그래서 공자가 종심소욕 불유구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했더니 다 통하더라. 그렇게 되면 이제 하느님처럼 발광을 하는 거죠. 이 빛이 뻗어나는. 그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 뭐라고 하느냐. 구경각이라고 합니다. 구경각. 최후의 깨달음. 궁극적 깨달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걸 저는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금나 이렇게요. 그 거룩한 나다. 금자가 우리나라 말로 거룩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 금암, 금단산, 뭐 그 금자 들어가는 지명이 있죠. 다 거룩한 하늘에 제사 지내는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수양을 통해서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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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는 단계가 이거는 이제 짐승의 단계라면 이건 하늘의 단계고 이건 인간의 단계라면 이건 신의 단계인데요. 이 과정 여기까지는 지상이라면 이건 천상이죠. 이 과정을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는 완전히 딴 세상이니까요. 헛것에서 진짜로 가짜에서 참된 것으로 이렇게 바뀌는 순간인데 이거를 화라고 합니다. 화. 화자는 바뀐다는 이야기인데 바뀌는 것 중에 변이 있고 화가 있는데요. 변이 있고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은 양이 바뀌는 거고요. 화는 질이 바뀌는 겁니다. 뚱뚱하던 사람이 조금 살이 좀 빠졌다. 요거는 변한 거고요. 짐승이 인간 됐다. 이건 화입니다. 악한 사람이 착해졌다. 요건 화고. 100% 악하다가 90% 악해졌다. 요건 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간판 보면 화를 많이 쓰죠. 광화문, 돈화문, 빛으로 내 몸에 이 마음이 강력한 빛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바꾼다. 돈화문은 갑자기 바꾼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느 순간 이 외국어 공부하는 사람이요. 이제 처음에는 영어 같은 걸 공부하다가 단어를 자꾸 알게 되죠. 자꾸 공부하면 외국어 들어보면 영화, 저 방송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 아는 단어가 가끔 들린다고요. 그래도 그거는 모르는 거라고요. 너 영어 할 줄 아나? 모른다고 답합니다. 왜? 단어 아는데 왜 모르냐? 그거는 귀가 안 뚫린 거죠. 단어만 몇 개 아는 거죠. 그러다가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아는 단어가 자꾸 불어나다가 어느 순간 귀가 뚫립니다.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기분 좋은 때죠. 귀가 뚫린다. 귀가 뚫린다는 것은 요 본심이 욕심보다 많아지는 그 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는 영어고 이건 모르는 영어라면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딱 더 많아질 때 그때가 이제 귀가 뚫리는 거죠. 그때가 공자가 말하는 지천명입니다.
그 순간을 화라고 합니다. 화. 화가 되느냐 못 되느냐 이거는 뭐 그래서 이렇게 명상을 하든가 그 명상이 왜 중요하냐면 자기가 변화할 때요 이렇게 공부를 해도 논어 맹자 읽어도 좀 변화가 됩니다. 되는데 결정적으로 확 바뀐다 이거는 잘 못 느낍니다. 그거는 명상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고 이렇게 이제 확 바뀌는 게 느낌이 오는 거지 이렇게 계산된 식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명상도 낮에보다 밤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않고 그런 노력을 안고 되는 건 없죠. 그래서 이 집중을 해가지고 명상을 하면 뭐 밤 1시, 2시 이럴 때요. 확 느낌이 달라지는 이런 때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21일간 동굴을 해서 수련을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런 걸 복원해야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즉사라는 그 인용문이 있죠. 고요한 대낮 빈집의 시원한 선들 발음 명상에 잠겼다가 어느새 깜빡 꿈나라로. 그러니까 모건생도 명상하다가 그 잠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명상을 할 때 제일 적이 뭐냐? 잠입니다. 잠. 그걸 수마라고 하는데요. 잠 오게 하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잠 불면증 걸린 사람은 정말 이거 명상하면 도움이 됩니다. 아주 잠이 원수인데 잠 안 오면 희한하죠. 밤새 명상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명상하면 바로 또 잠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명상을 한다는 것은 욕심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욕심이 줄어들면 뇌파가 떨어집니다. 뇌파가 1초에 20회가 되면 콧대가 잠 들어가는 그 뇌파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명상을 하다가 쫙 가라앉으면 바로 잠에 빠진다. 잠에 빠지면 헛일이니까 결국은 잠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 오래 참선한 스님들 이야기하면 저기 세 가지가 있다. 그게 뭐라더라? 화두가 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잡념이 계속 떠오르고 그 다음에 잠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세 가지. 그것이 늘 10년 명상한 사람도 그런 이야기 하던데요. 그래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새 울음 한 소리에 불현듯 깨고 보니 이것이 바로 평생 바라던 좌망의 경지. 앉아서요. 좌. 망. 가만히 앉았는데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마음이 다 없어진 이런 상태가 좌망 이런데 스스로 한 이것이 바로 평생 바라던 좌망의 경지. 그러니까 명상을 쭉 하다 깜빡 졸아다가 딱 그 잠이 깨는 그 순간에 나라는 것이 없어진 고요한 걸 체득을 한 거죠. 그 밑에 인용문은 법칙은 스승이 가르쳐야 하지만 마음의 근원은 스스로 찾아야지. 그래서 이 진리는 이렇게 책을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하나의 방편이고 수단이고 스승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몸으로 터득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경에 맑은 야기가 생겨나니 오경은 한 몇 시쯤 되나요? 한 4시? 새벽 4시 열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맑은 기운이 이렇게
맑은 야기가 왕성해지는데 한 점 하늘 마음 볼 수 있다네. 하늘 마음을 한 점 볼 수 있다. 하늘 마음이 저기 보인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늘 마음을 본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늘 마음하고 일치되는 거죠. 이건 뭐 대상화시켜서 보는 건 아닙니다. 안다는 거죠. 이 본다는 게. 안다는 건 뭐냐?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 한 점이 하늘 마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리를 얻고 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진리라는 건 고달픈 중생이 가짜로 사는 내가 참된 나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거는 고통 덩어리라면 이거는 행복 그 자체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행복해지면. 너무 좋은데, 그럼 제일 먼저 우리 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 이렇게 된다고요. 친구 뭐 이렇게 혼자만 행복하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순간 고민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까? 다른 사람이면 행복하게 할 필요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내가 욕심이 없어지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남이 아니고 나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까? 뭐 학교 만들고요. 이런 가르침의 공간을 만들고. 그러면 암만 해도 크게는 못하니까 정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실천 철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현실을 보는 것이 안타깝다. 왜 현실을 보는 게 안타까우냐 하면 내가 원래 하늘인데 지금 하늘을 잊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거 그 자체가 안타까운 거고요. 그래서 내가 지독하게 수양해서 하늘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현실은 뭐냐? 옛날에 우리나라를 신시라고 했습니다. 신들이, 천신들이 사는 도시.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거 뭐 개판 다 됐거든요. 또 안타깝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자. 어떻게 바꾸느냐? 내가 바뀌면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는 건 수양 철학이고 내가 바뀌고 나면 이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 정치에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벼슬도 하고 특히 벼슬 해 가지고는 뭐 이제 성균관 같은 학교에 교수가 되고 아니면 서당을 하고 뭐 이런 이제 그릇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실을 보는 안타까움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동하는 이게 이제 한국입니다. 어질고 오래 사는 군자의 나라다. 원래 그랬다. 요인금 무진년에 처음 시조가 탄생했다. 하나라 상나라 시대엔 중국에 신복하지 않았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선진국이었고요. 중국이 우리를 우러러봤는데 기자가 봉작된 이후로 사도가 새로워져서 홍범구주가 정연히 천하를 비추었다. 아, 세상 변천은 나날이 말세로 치달아서 옛날에 천국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지옥 다 돼갑니다. 바람 따라 버들꽃이 눈 날리듯 어지럽네.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다. 그럼 어떻게?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을 이렇게 두고 볼 수 없으니까 본래의 모습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자. 그 바꾸는 노력을 유교에 있는 공자 정신으로 유교적 현실주의라고 하는데요. 유교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을 떠나서 천국을 추진하지 않고 이 현실 속에서 천국에 옷을 입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지금 타향에 와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행복은 고향에 있으니까 고향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 고향 간다 이거 불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가능 방법이 있겠느냐? 이 타향을 고향으로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타향을 고향으로 만드느냐?
방법이 뭘까요? 제가 고향은 이제 경상북도 청도인데, 청도에 또 면이 있고, 면 안에 또 동이 있고, 동 안에 우리 집이 있다고요. 요, 우리 집이 고향인가? 그건 아니죠. 우리 마을도 고향이죠. 우리 면도 고향이죠. 청도는 고향인가 아닌가? 이것도 고향이라고요. 그럼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지. 어디까지가 내 고향이냐. 그것은 제가 요 고향에 틀을 잡고 살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왔다 갔다 한 곳, 이거 다 고향입니다. 어릴 때 고향에 있으면서 청도 역에도 갔다 오고, 뭐, 면에도 갔다 오고, 요건 다 고향이라고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틀을 옮겨가지고 여기 서울에 살잖아요. 이건 다향이죠. 그럼 어떻게 이걸 서울로 만드느냐? 자, 이걸 고향으로 만드느냐? 여기 가야 됩니다. 일단은. 가가지고 고향의 삶의 방식을 회복해야 되죠. 그럼 여기에서 근거를 도로 회복한 뒤에 와야 됩니다. 왔지만 이것을 버리고 온 게 아니고 이렇게 근거는 여기에 두고 이렇게 범위가 커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다 고향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 있어도 고향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틈틈이 가는 겁니다. 며칠 만에 한번 가야 될까요? 며칠 만에. 십계명에 있죠. 안식일입니다. 그게. 안식일이 왜냐? 고향에 가야 고향을 안 잊어버리니까요. 그날은 일하지 말고 고향 가는 겁니다. 교회 간다든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걸 떠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고향에, 고향을 찾아버리면 몸은 여기 안 가도 됩니다. 마음 속에서 또 현실을 살다 보면 욕심이 작동하는데요. 그러다가 보면 하늘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다시 한번 하늘 마음을 회복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하루는 집에 앉아서 명상을 한다든가, 예, 앞산에라도 그런 수련 장소가 있으면 가서 좀 명상을 한다든가 하늘 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이 현실이 다 하늘, 천국이 고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학에서는 되게 이 타향을 떠나서 고향으로 간다. 이건 아니고요. 이 타향에 있으면서 타향을 고향을 확장시켜서 옮겨오는 겁니다. 가장 현실적입니다. 불교는 좀 이걸 버리자. 이 타향은 괴롭다. 이게 고향으로 가버리자. 이러면 이제 타향이 안 온다고요. 그럼 이 타향은 어떡합니까?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교적 이걸 현실주의라고 하는데요. 곧 인용문을 보면 맹자는 양주목적을 물리쳐서 그 공이 삼재에 배합되었는데, 양주목적은 이게 진리가 아니어서 맹자가 진리가 아니라고 배척을 했는데, 나는 지금 대례 그들을 도왔기에, 이게 무슨 소릴까요? 공자는 불교를 점점, 목은 선생은 불교를 좋아해서 스님도 도와주고 많이 도와줬다고요. 그들을 도왔기에 묵묵히 앉아 때로 냉소를 짓노라. 아, 이게 현실주의의 현실을 진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나도 불교에 상당히 심취한 적이 있었다. 기원에는 황금이 휘황찬란하고, 기원이 이게 불교죠. 기원정사 있는 공자의 사당엔 이끼만 가득하다.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릴 지경이다. 조물주도 응당 시샘을 하련만은 큰 집은 나무 한 가지로 못 괴나니 그 누가 동양의 제목을 가져올고. 아, 이제 이 현실을, 이 타향을 고향으로 세우려면, 건설하려면 엄청난 기둥이 필요한데 이건 누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고요한 속에 능득처가 있음을 나는 알지만, 믿지만 좌선하는 스님들 헛되이 늙는 게 가련하고. 스님들이 좌선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 현실을 어떻게 하려고? 이거를 빨리 좌선하면 득도 해가지고 이거를 바꿔야죠. 그렇지? 그래서 스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 쭉 읽어보면요, 상인은 내가 평소에 어떤 스님이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자기 집에 있다가 떠나지 마라. 왜 떠나려고 하냐? 저는 득도 하려고 합니다. 도가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없는 데가 없다. 그러면 여기도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으라. 왜 자꾸 떠나려고 하느냐?
뭐 그래도 조주자사도 뭐 나이 들어서도 떠났는데 아이 저는 새파란데 떠나야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말 쭉 그 이야기를 제가 썼습니다. 그 오른쪽에 쭉 시간이 없으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그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만 읽어보시면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부들방석과 집신이라고 말한 그 속에는 사실상 가고 머무는 것과 움직임과 고요함의 의미가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요 뭐라고 했냐면 집신에도 도가 있고 부들방석에도 도가 있다. 그러니까 가도 도가 있고 와도 도가 있고 그런데 왜 해필 가려고 하느냐. 비록 그렇긴 하지만 초학자의 처지에서는 모름지기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공부부터 시작해야지 무작정 조주의 행위를 본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행히 스님의 자질이 아름다우니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조주의 경지에 이르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인데 그때가 되면 내 말을 수긍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그와 작별했다 이렇게 되는데 떠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떠나려고 하니까 떠나거든 빨리 도를 득도하고 그 득도한 마음을 현재까지 이 현실에 끌어와라. 그러면 현실에 끌어오면 어떻게 이제 그 세상살이 살아야 되는 거죠. 부모 형제 어울리고 사회생활하고 그러면서 그 득도했을 때 내 마음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걸 끌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적연부동한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살이 살면 그게 되는데 세상살이 안 살고 고요한 마음은 득도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유교의 현실주의에서 보면 그거는 안 된다.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모근생의 그 현실주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정치를 통해서 타향을 고향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낙원이 되는 거죠. 그 아까 그 정점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온 산에 퍼뜨린 게 됩니다. 온 타향을 고향처럼 만들었다. 그것을 이상사회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홍익인간이라고 하죠. 자영삼수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치로 보면 나와 남이 없는 거다. 본질로 보면 나와 남이 없는 거다. 살아가며 남과 나를 구별했네. 원래 없는데. 밝은 태양이 바야흐로 빛나거니 누가 그 뜻을 어길 수 있으랴. 원래부터 도에 들게 되는 것은 단적으로 성의에 달린 것이니 성실하게 성의 뜻을 정성스럽게 하면 도에 들 수 있다. 노력하여 이 관문을 통과한다면 천하를 평치할 수 있고 말고 온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초탈 원융철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첫째는 수양철학이 있고 모근한테 둘째는 정치적 실천철학이 있고 셋째는 천인무관에서 보면 내가 애당초 하늘이잖아요. 나는 내가 애당초 하늘이니까 이 새 속에서 허덕거릴 필요도 없다. 하늘처럼 초연한 상태로 그냥 있으면 된다. 초탈. 이렇게 새 속에서 초탈해서 원융무해하게 살면 된다. 이런 철학이 또 깔려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있습니다. 초탈, 원융, 철학. 그 형이상학적 초탈 철학 보면요. 금화가 말과 수레가 분분하게 밤낮으로 시끄러워라. 공업을 이룬데도 역시 수고롭다 하겠네. 거기서 암만 성공을 해도 수고로워. 세간만사는 참으로 바둑판과 같아요. 세상만사가 바둑판처럼 얽히고 설켜서 복잡하기 짝이 없어. 그러면 최고로 바둑 잘 두는 건 뭐냐? 안 두면 돼요. 그렇죠? 바둑 둔다고 골치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골치 안 아프게 할 수 있을까? 안 두면 될걸. 바둑을 두지 않는 것이 가장 묘수다. 그러니까 이 세속 바꿀 필요 없다.
안 두면 돼. 뭐 이런 초탈 사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리라 먼 하늘에 구름 막 그치어 중천에 밝은 태양이 홀로 걸려있네. 이 마음은 본디 무력이 없으니. 이 마음이 원래 태양입니다. 아무 욕심이 없으니 누가 즐겨 현인이 되려고 할까. 이대로 만족하면 이대로 살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하늘처럼 초연하면요 이 세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유불도 구별 안 합니다. 그래서 유불도 삼교의 융합 이런 게 있습니다. 나무 중에는 그 다음 인용 팽조와 노자가 어떤 이거는 이제 도교죠. 큰 제목은 예로부터 쓰이기 어려워 버려진 게 대례 마음에 달갑다고 역사는 줄로 보존될 수 없는 법 남아경의 말이 진정 믿을만 하네. 이건 이제 노장이고 불교고 이게 하나로 통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유유자적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초연한 상태로 유유자적한 삶을 그래서 사는 이런 철학이 모건한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건은 또 의리 정신이 있고요. 인애 정신이 있는데 그 생사에 초연하기 때문에 욕심 채울 일이 없고 그리고 관직에 연연하지 않고 초연하게 살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정치적인 현실 이제 정치를 해서 현실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당시에 불교가 너무 타락해가지고 이 현실을 바로잡을 수는 불교로서는 어렵다. 그럼 불교를 밀어내야 되는데 불교를 밀어내면 뭐가 걸림돌이냐? 고려 왕조가 불교를 등지고 있다고요. 그럼 고려 왕조도 밀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주작을 가지고 나라를 건설할 사람이 나타났다. 누가 나타났냐? 이성계 모건서죠. 이태조죠. 그럼 이태조 도와주면 되잖아요. 모건 선생이 안 도와줍니다. 도와줘야 되는데 왜 안 도와줄까? 이태조의 품성이 욕심이 많아서 임금의 자격이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근데 끝까지 인정을 안 합니다. 이제 그것이 결과적으로 모건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긴 한데 끝까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모건 제자 중에 둘이 갈라지는데요. 두 정씨가 나옵니다. 정도전, 정몽주. 그러니까 정몽주는 그 불교는 없애고 싶은데 고려 왕실에는 충성해야지. 그러면 정도전은 불교도 없애고 고려 왕실도 없애자. 근데 백성들은 불교가 너무 싫으니까 고려 왕실도 싫어진 거예요. 그 한통속이니까. 그래서 정도전이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는데 영역 문제는 그 이성계의 덕망, 덕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조선 500년을 뿌리 깊게 이제 문제점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이성계, 이태조를 비롯한 문제점, 그리고 조선이 어떻게 설립이 되는지, 그러면서 조선을 아주 반석 위에 올려놓은 그 세종대왕은 어떤 철학을, 어떤 정치를 했는지, 그걸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